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미국 세금 정보 다시 제출을 해서 세금 정보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에드센스에 개인으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식별번호 입력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올린 미국 세금 양식 제출 영상에 언급했으니 해당 영상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한 미국 세금 정보의 유효 기간이 올해하는 3개월 전에 귀화의 미국 세금 양식이 곧 만료됩니다라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미국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을 해서 기존 정보를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메일에 있는 페이지 내려보겠습니다. 세금 양식 제출 방법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얻은 유튜브 총 수입의 최대 24%를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 양식이 승인될 때까지 지급을 완전히 보류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세금 정보 유효 기간은 서명한 당해 이후 세 번째 돌아가는 해가 끝날 때 만료됩니다. 2021년에 제출을 했으면 이후 세 번째 도래하는 해인 2024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없더라도 만료 일전에 세금 정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구글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 구글 공식 페이지 링크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좀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대시보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상단에 미국 세금 양식 완료됩니다.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다시 제출하여 정확한 원천 징수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배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지급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하위 메뉴에서 지급 정보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설정에 있는 설정 관리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내려주겠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연필 모양의 수정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2021년 제출한 정보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전 제출한 정보를 참고해서 동일하게 제출해 주겠습니다. 세금 정보 관리 클릭합니다. 미국 항목 있습니다. 세금 세부 정보 및 서류 표시 클릭하겠습니다. 2021년 제출한 세금 정보가 2024년까지 유효한 상태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 다시 등록해 주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새 양식 제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새 양식 시작 클릭합니다. 다시 양식 시작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예정 하기를 위한 팝업창 오픈됩니다. 애드센스 구글 계정에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입력 단계 시작됩니다. 계좌 유형 선택해 주겠습니다. 개인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가요? 항목은 아니요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세금 양식 유형 선택해 주겠습니다. W8 BEN 항목 체크합니다. W8 BEN 양식으로 이동 클릭하겠습니다. 세금 아이디 정보 입력해 주겠습니다.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에 영문으로 이름 입력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 지역 항목 클릭합니다.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입력해 주겠습니다. 도시 항목 클릭합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항목 선택합니다. 시군구 클릭합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맞게 선택합니다. 상세 주소 영문으로 입력해 줍니다.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합니다. 우편 주소가 영구 고지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조세 주역 입력해 주겠습니다. 아니요,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항목 입력해 주겠습니다. 아니요, 체크합니다. 구글 또는 구글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국 밖에서만 행해지면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노동력 또는 자본이 실제로 미국 외부에 위치함을 보증합니다.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항목 입력해 주겠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우편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우편 수신 중지 선택된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입력한 내용에 대한 문서를 미리 보게 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서 이미지 항목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새 탭이 열리면서 입력한 문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성된 세부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다음 클릭하겠습니다. 인증 및 서명 항목 잘 보이도록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세금 양식 인증에 있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체크합니다. 페이지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네, 서명 항목 입력해 주겠습니다. 예. 세금 아이디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 체크합니다. 제출 클릭하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하는 단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개발자 계정 확인을 위해서 구글 계정 정보를 수정을 했고 이 정보가 이전에 제출했던 AdSense 정보와 달라서 증빙 서류 업로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정보 제출 후 바로 승인이 되며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승인 메일 받게 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을 위한 정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납세자 증명서,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명 설명에 대한 서류를 PDF, PNG, JPEG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허용되는 증빙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 납세자 증명서,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리적인 서면 설명, 거주 증명서, 거주 허가증, 유권자 등록카드, 국가신분증, 군신분증, 은행신분증, 주민등록증, 효아인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허용 증빙서류 리스트 문서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구글 개발자 계정에 사용했던 납세자 증빙서류가 있어 이것으로 증빙서류 제출해 주겠습니다. 업로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PDF로 업로드했습니다. 문서 제출 클릭하겠습니다.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상태가 검토 중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 제출 후 세금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메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제출 결과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제출 완료 후 하루 반나절이 지난 시점에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일 받았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메일 안에 있는 세금 정보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세금 정보 관리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미국 세금 정보 항목을 보면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표시가 되어 있고 상태는 승인됨으로 처리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알림 메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승인됨 알림 메시지 확인됩니다. 오늘은 미국 세금 정보 다시 제출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